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드디어 이 비싼 녀석이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거의 5만엔 가까이 육박하는 MP44 콤보이 버전 3.0 버전입니다. 35주년 기념으로 나온 것 같고요. 이제 흑우를 인정해주는 이 배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타카라토미 2019 하스브로 마크도 잘 붙어 있고요. 별거 없어요. 5만엔짜리 배지입니다.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배지고요. 이거 차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박스 정면에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총을 든 모습, 트레일러, 그리고 비클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가 은근히 커요. 은근히 큰데 또 옆으로도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려면 박스가 조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를 보시면 MP44 옵티머스 프라임 콤보이 실제 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땅 치는 자세, 뭐총든 자세에 이렇게 총을 접어가지고 비클 뒤에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사진도 있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중에서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도 있습니다. 선스트리커? 또 사이드 스와이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파이크도 들어가 있고요. 스타스크림으로 변했던 옵티머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롤러, 그리고 트레일러 뒤에 달려 있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롤러 비슷한 거 들어가 있고요. 이제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이렇게 박스를 여시면 이제 내용품들이 보이세요. 이렇게 설명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두꺼워요, 설명서가. 이렇게 설명서도 있고, 이렇게 카드, 마스터피스 라인에 들어가는 이렇게 카드도 들어가 있고요.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이니까. 이렇게 내용품, 구성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묵직한 맛은 있어요. 박스를 열었을 때 무거워요. 일반 이렇게 헤드 같은 거랑 이렇게 좀 찌그러진 헤드랑 스타스크림 헤드, 스파이크, 스파크 플러그, 그 다음에 칼리, 그 다음에 스타스크림 여기 뒤에 등짝에 껴주실 수 있는 기믹이랑 롤러, 도끼, 뭐이 다음에 요거,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잘. 그 다음에 이렇게 제트팩, 그리고 총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트레일러. 이 트레일러가 제 와이프 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와이프 겁니다. 이 부분만. 네, 이렇게 이제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면 이렇게 멋있는 도색도 참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MP44 옵티머스 프라임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오토본 마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비클이 단차도 없고 참 깔끔한데 좀 갈라지는 부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메끼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 후면 부분. 이 엉덩이 부분이 원래 트럭이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참 여기 가운데가 붕떠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등판에 조금 요런 부분들이 보이는 점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뭐 변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어 있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가격 대비 좀 조형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있는 건 이렇게 무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이 제일 애용하는, 잘 쓰는 무기가 들어가 있고, 이 손잡이 분을 한번 접어주시고, 이 반대쪽으로는 안 접히고요. 이쪽 반대쪽으로는 안 접히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방식으로 무기를 고정시켜 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탁 밀면은 이렇게 뒤에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트팩이나 무기에 껴주실 수 있는 이런 효과, 레이저 효과들이, 이런 식으로 무기에 껴줄 수 있는 레이저 효과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동봉되어 있는 이 제트팩, 여기 꼬다리에다가도 껴주시면, 이렇게 날아가는 효과를 연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끼 들어가 있고요. 팔을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껴주시는
그런 기믹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합금으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스탠드에 고정해 주실 수 있는 이런 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롤러 들어가 있습니다. 롤러는 여기 이제 뒷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 주시면 이렇게 뭐 장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구멍들이 나오고요. 동봉되어 있는 이런 선 달린 주유구?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껴주셔도 되고, 이 무기끼리 이런 식으로 조인트 맞게 해서 이렇게 껴주셔서 보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중에서 나왔던 사이드 스와이프의 Z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색도 깔끔하게 조금 벗겨진 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미지 입은 헤드 조형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살짝 웃고 있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조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에 껴주실 수 있는 웨더링 효과가 들어가 있는 옆구리 파츠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작중에서 스타스크림이 옵티머스 인척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표현해준 기믹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파크 플러그 들어가 있고요. 스파크 플러그는 이렇게 볼관절로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팔 움직이고 이렇게 허리도 움직이고요. 이렇게 다리도 움직이고 무릎도 움직입니다. 근데 이 볼관절이 얇다 보니까 진짜 너무 쉽게 빠져요. 너무 쉽게 빠지기 때문에 뭐 멋있는 포징 같은 거는 뭐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파이크의 여자친구 칼리가 들어가 있고요. 칼리도 이렇게 볼관절, 허리랑 어깨랑 허벅지 그리고 이렇게 무릎 다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 스파이크, 스파이크도 동일하게 이제 뭐 어깨 그리고 뭐 허리, 그 다음에 여기 볼관절이 너무 약해서 그런지 너무 쉽게 빠져요. 그래서 뭐 포징을 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피그의 발바닥을 보시면 조그만 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일러 안쪽에 자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좀 고정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롤러처럼 생긴 뭐 이런 좀 기계적인 느낌이 나는 뭐 이런 비행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레이더처럼 활용하실 수 있고, 집게손을 이렇게 펴주시고 앞에도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집게손을 쓰셔도 되고요. 여기 옆에를 누르시면 이렇게 미사일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옵티머스를 좀 도와주는 친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라쳇 관절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는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을 눌러서 빼주신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롤로 이렇게 슬라이드 식으로 이렇게 껴주셔서 연결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옵티머스가 변신할 때마다 이제 사라졌다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 트레일러가 들어 있습니다. 되게 오토본 마크도 깔끔하게 잘 박혀 있고요. 다행인 게 이거는 이제 도색 미스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이 앞부분, 요 부분을 이제 차량의 여기 뒤에 부분 여기에 껴주시면 이제 트레일러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뒷바퀴도 같이 굴러갑니다. 그 다음에 트레일러 밑부분의 요 부분을 이렇게 빼주시면 그냥 트레일러 상태에서의 자립이 가능하고요. 좀 거치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내렸을 때는 이렇게 좀 앞으로도 막 숙여지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옆에를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시면 트레일러를 열었을 때 이렇게 받침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일러의 받침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트레일러의 자석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레일 부분 위에 딱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 발바닥 밑에 자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으로 고정해 주실 수 있고, 뭐 요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세로로 전시하실 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자석이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 주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 모드일 때, 트레일러의 세로 모드일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아까 동봉되어 있던 이 파란색 요놈을 바퀴를 한번 접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힌지를 접어서 딱 소리나게 고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자석 같은 부분을 이렇게 빼주시고 슬라이드 식으로 집어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상태로 딸칵 소리 나게 고정시켜 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지처럼 이런 연출 효과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뭐 인간 피규어를 이렇게 넣어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넣은 상태로 뭐 뚜껑 닫아 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기지 모드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지 모드 형태일 때 이 롤러의 뒷부분에 이 동그란 부분을 여기 사이로 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껴주시면 롤러가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 요 아까 전에 이 선 달려 있는 요 기믹을 이렇게 껴서 보관해 주실 수 있고요.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런 것에도 안에 이렇게 인간 피규어를 넣어서 고정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은 요 안쪽에서 한번 돌아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앞뒤로 요 정도, 그리고 집게는 최대한 요 정도 벌려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레이더는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 이 앞부분 쪽 요 부분은 안으로 접어 주실 수 있어요.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살짝 당겨 주시면서 안으로 접어 주시면 이렇게 접히고요. 그 다음에 요 기믹을 이렇게 펴주시고 트레일러를 닫아 주시면 요런 식으로 또 기믹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 앞부분, 이 앞부분에 요 부분을 앞으로 빼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빼 주신 다음에 당겨 주시고 닫아주시면 이런 상태로도 기믹 연출이 가능합니다. 아직 제가 지원을 다 본 게 아니라서 이런 게 작 중에서도 나왔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연출해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 이 부분을 열어주시고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빼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셔서 따로 연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튀어나오는 기믹이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뒷팔 집게는 이렇게 끝까지 내려주시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집게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는 이 롤러 뒷부분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시면 요 위에도 이렇게 트레일러를 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롤러가 끌고 다닐 수도 있게 하는데 조금 많이 버거워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일러 뒷부분의 문은 이렇게 열 수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을 잡아 당기면 이렇게 판이 나와서 뭐 자동차들을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기믹 연출도 가능하고요. 되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런 트레일러는. 그리고 여기 뒤에 후미등 쪽을 이렇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시면 루즈들을 보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남는 살짝 웃고 있는 얼굴 위에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웨더링 얼굴 위에 껴주시고요. 이 레이저 빔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게 껴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 껴주시고, 이 옆구리 파츠 요 조인트 부분 여기 위에 올려서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도끼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살짝 고정해 주시면 이제 트레일러에 남는 루즈들이 수납이 됩니다. 해서 다시 방향 잘 맞게 이렇게 껴주시면 트레일러에 수납이 돼요. 뭐 총 같은 거야 옵티머스 비클 모드에 가능하고요. 이런 제트팩이나 뭐 스타스크림 얼굴, 스타스크림 등짝, 그리고 뭐 나머지 이런 인간들이나 이런 매트릭스도 이제 좀 있으면 안에다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런 남는 것들은 그냥 이제 트레일러 안에다가 쑤셔 박아 넣어주시면 그래도 뭐 남는 기믹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 제트팩 같은 경우에는 요 윗부분 이렇게 한번 내려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일러 윗부분에 껴주실 수 있는데 도색이 조금 까지는 것 같아서 추천은 안 해드리고요. 이 도색 까진 게 저기 위에 자꾸 껴가지고 도색이 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트팩 놔둬주시고, 일단 제가 옵티머스가 이렇게 트레일러가 있는 옵티머스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지원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많이 비싸지만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런 트레일러 기믹도 잘 되어 있고
오히려 트레일러는 진짜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하자가 없어서 이 트레일러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여러 가지 기믹들이나 연출 같은 걸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는 트레일러입니다. 와이프 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 모드일 때 여기 앞 창문, 이 사이드 미러 쪽을 살짝 열어주시면 이렇게 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다가 이 인간을 넣어주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볼관절들이 되게 약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어차피 넣어도 창문 때문에 가려지고 안 보이니까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이 기믹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닫아서 창문으로 살짝 보여요. 앞 창문에서는 안 보이고. 그럼 이제 빼야 되는데, 얘를 빼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안에서 두동강이 나고, 되게 막 지가 사지분해가 되기 때문에 잘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팔로. 이렇게 분해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넣지 마세요. 이것도 뭐 제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 제품은 볼관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장식용으로 트레일러 기지에 그냥 보관해 주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런 관절 필요 없으니까 그냥 통짜로 만들어 주는 게더 낫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어줍잖은 관절 넣어 주시는 것보다. 이번에는 이제 MP44 옵티머스 프라임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이 되게 기가 막혀요. 되게 설계를 잘 해줬고 좋은데 이제 좀 만지셔야 될게 많으니까 좀 도색 까짐 이런 것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 걸리는 부분도 많고 이중인지도 많고 그 가격에 맞는 변신 설계인 것 같긴 한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뒷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뭐이 변신 조형의 순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뭐 다른 해외 영상들을 보셔도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일단 사이드 미러 양쪽으로 접어 주시고요. 여기 이제 홈이 파여 있어요.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여기로 안에 넣어서 살짝 이제 조인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위에 그리고 여기 여기는 조인트라기보다는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오리지널 조인트가 여기 그리고 이배 안쪽에 여기 배면 안쪽에 조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서 살짝 이렇게 올려 주시고. 여기는 조인트 안에 빼주시면 여기도 안에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그래서 손톱으로 빼주시면서 살짝 여기가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문 이렇게 이중인지 조심해 주시고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끼 부분 이렇게 잡아 당기실 거예요. 여기 힌지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 부분은 일자로 펴지게 해주시고 이 파란 부분이 덮을 수 있게 이렇게 펴줍니다. 그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넣어주시고 매끼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완전히 접어주시고요. 여기 이중인지 끝부분, 요 부분을 접어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살짝 이렇게 접어서 이 벽면에 닿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조인트들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떼주시고 큰인지 쪽 이렇게 빼주시고 이 부분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차량 접어주시고 여기 은색 매끼 부분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 부분 접어주시고 이 파란 부분이 덮일 수 있게. 이렇게 덮일 수 있게 퍼주시고 여기 끝까지 닫고 여기 힌지 부분 이렇게 끝에 힌지 부분 이렇게 접어주셔서 다리 쪽에 닿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조인트 그리고 요 가운데에 조인트 그리고 여기 끝에 뾰족한 조인트가 있어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주시고 이렇게 빼주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크게 한번 펼쳐 주시면 돼요. 이 조인트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이중인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덮여 있던 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반원 모양을 이렇게 돌려서 이 상태로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살짝 먼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펼쳐놓은 부분, 이 안쪽에 이 힌지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접혀있던 거를 이렇게 펴주시고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 힌지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시면서 여기 안 닿게, 발가락 부분 될 부분을 안 닿게 조심해 주시면서 이렇게 돌리시면서 여기 한번 걸리고, 이렇게 여기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돌아갈 수 있게, 이 넓은 부위 딱 돌아갈 수 있게 이 상태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 접어주시고, 이 맥기 부분 내려주시고, 이 조인트 맞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쭉한 부분 이렇게 돌려서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번 올려주실 수 있어요. 이 대각선 모양이 살짝 올려서 이렇게 딱 다리 모양이 될 수 있게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안쪽도 여기 펴주실 건데, 여기 먼저 조그만 힌지 부분 이렇게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중인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미지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안 받게 이렇게 잘 펴주신 다음에 안에 여기 조인트랑 여기에 딱 들어갈 수 있게 방향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 껴주신 다음에 여기가 뭐 이렇게 고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안으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으로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살살 넣어보시면서 한번 느낌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위가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이렇게 낄 수 있게 껴주시고, 여기 앞에도 조인트 이 부분 이렇게 꽉 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살짝 눌러주시면서 여기도 가운데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홈파인 곳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서 껴주시면 쉽게 잘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주실 거고, 이제 다리는 여기 후미등 펴주시면서 돌려주시고 쭉 펴주시면 발가락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리 한쪽이 완성이 돼요. 되게 깔끔하게 바퀴도 안 보이게 잘 들어갑니다. 뒷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막 깔끔하진 않은데 그래도 변신 설계 조형이 진짜 재밌게 잘 되어 있어요. 이제 뒤에 이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힌지, 큰 덮개 부분, 여기 조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조인트 부분 이렇게 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떼신 다음에 다리 가져와 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먼저 해 드릴게요. 여기 안쪽에 조인트 살짝 힌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 주시면서 여기 이중인지 조심해 주시고, 안에 조인트 이렇게 이 부분 맞을 수 있게 딱 껴주신 다음에 여기 반원 먼저 돌려주시고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이렇게 돌려주시고 여기도 여기 발가락 조심해 주시면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 1차적으로 먼저 닿고 그 다음에 넓은 면적 이렇게 닿을 수 있게 넓은 면적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먼저 맥기 부분 해주시고 조인트 맞게 이렇게 껴주시고 이 길다란 부분 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힌지 부분 이렇게 살짝 올려서 딱 맞을 수 있게 해주신 상태로 여기 살짝 고정 안 되니까 눌러주시면서 안쪽으로 잘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기스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조인트 방향 맞게 껴주시고, 앞에도 여기 조인트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바퀴 쪽 살짝 눌러주시면서 여기 닫아주시면
탁하고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가락 안쪽 바깥쪽으로 펴주시고 여기 펴주시면서 돌리시면서 그러면 발가락이 완성이 됩니다. 이러면 다리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다리 먼저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간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부분 좀 내려와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 헤드 부분은 여기 먼저 조심해서 이렇게 올려주실게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쪽 그릴 안쪽에도 조인트가 하나 박혀 있어요. 그거 조심해주시고,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랑 좀 닿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해주시면서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에 닿지 않게 살짝 밑으로 빼시면서 먼저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안 걸리게끔 살짝 밑으로 빼시면서 먼저 한번 올려주시고, 여기 매끼 부분도 한번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안에 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짝 이렇게 빼시면서 들어 올리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어차피 여기는 다 접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올려주셨으면 여기 다 접어주시고, 여기 옆에 펴서 이중인지 쫙 펴주신 다음에,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여기 매끼 부분 안쪽으로 한번 더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창문 윗부분을 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에 힌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창문 살짝 열어주시고, 안에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부분, 이 빨간색 이 안쪽 부분이 여기 안에 조인트가 박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손가락 넣어주셔서 살짝 들어서 빼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 안에 조인트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돼요. 여기도 들어서 옆으로. 여기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빼주시고, 그다음에 이 타이어 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 타이어 밑으로 내려주셨으면 뒤로 넣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 딱 회색이 평면이 되게 기스가 있네요. 역시 이렇게 뒤로 딱 소리 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고정시켜 주시고, 이 회색 부분 살짝 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딱 회색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허리 부분에 요 고정된 핀을 바깥으로 살짝 빼주시면 이렇게 허리가 놀아납니다. 이 상태로 요 그릴 부분 앞으로 빼주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빼주시면서 아까 그 조인트 부분 같이 이렇게 빠져요. 검은색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주신 상태로 요 상태로 그다음에 다리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등 부분은 뒤로 좀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한번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 부분 옆으로 좀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눌러주시면서, 이 등짐 있는 부분, 아까 가운데 부분 뒤로 넘기시면서 얼굴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올렸던 이 힌지 부분까지 뒤로 같이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서 최대한 접어주시고, 얼굴 최대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 가슴 부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 창문 한번 돌려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신 상태로 이팔 아까 뺐던 부분 안쪽으로 살짝 더 옆으로 해서 이 박히 있던 부분 회색 이 부분 안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이 부분만 살짝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상태로 여기 뒤에 파란색 부분 접어서 이렇게 꼬리뼈 모양 만들어주시고, 뒤에 내려주시고, 허리 옆에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접어주시면서, 아까 이 부분 쭉 빼셔서 이 흰색 부분이 빨간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넣어주시고,
올려주시면 이제 매트릭스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매트릭스 부분 이렇게 열어주시면 가슴 안에 매트릭스를 넣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안으로 넣어주시고 꾹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가슴 안에 매트릭스가 수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 닫아주시면서 여기 밑에 조인트가 살짝 있기 때문에 살짝 드시면서 긁히는 거 싫으신 분들은 드시면서 넣어주시면 가슴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짐 부분, 등짐 부분은 얼굴 살짝 드시면 여기에 요 부분이 걸릴 수 있게 탁 넣어주시고 얼굴로 살짝 이렇게 닫을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살짝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로 살짝 닫아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등짐 배낭 부분 접어서 여기 조인트 이렇게 딱 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 검은색 부분 거기에 여기 부분 조인트 맞을 수 있게 살짝 꽉 눌러주셔야 들어가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살짝 접어주시면서 여기 위에 끝부분 이 윗부분에 닿지 않게 살짝 드시면서 여기만 걸리지 않으면 쑥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팔은 여기 뒷부분 열어주시면서 같이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오시면서 팔은 안으로 손가락 넣으셔서 빼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팔 완전히 꺼내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요 부분 이렇게 피고 닫아서 딱 소리나게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팔을 좀 빼신 다음에 여기 열려있던 부분 닫아주시고 이 클리어 파츠가 앞쪽으로 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중인지 조심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배기구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밑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MP44 옵티머스 프라임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오토본 마크 그대로 차량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다리 변신이 진짜 신박했고 매트릭스가 가슴 안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차량 창문이 돌아가면서 닫히는 것도 되게 신기한 설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G1의 옵티머스 프라임에 조형이 없기 때문에 이 조형만으로도 되게 신기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쪽 모습은 얼굴 이렇게 다 잘 들어가 있고요. 앞판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옆에 조금 뭐 벌어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도색이 살짝 까졌네요. 일단 로봇 모드에서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 이 등짐이라고 생각하세요. 등짐이 조금 튀어나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음성 기믹이 들어가 있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면은 뭐 등짐이 많이 거슬리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좀 분리되는 부분, 막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 갈라져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고요. 팔은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여기서도 요 정도 꺾이고요. 그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아까 넣었듯이 이렇게 빼시면은 한 번 더 뭐 관절을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가동성은 나옵니다. 이렇게 팔뚝 360도 돌아가고 팔꿈치는 뒤로는 요 정도, 앞으로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손목 360도 돌아가고요.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엄지 들어 올리고 나머지 손가락 펴주실 수 있는데 이 집게 손가락만 따로 하나가 더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360도 돌아가고요. 위로는 요 정도, 아래 요 정도. 아래로 살짝 이렇게 여기가 들리면서 많이 꺾이네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요 정도 까딱까딱 가능하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안쪽에 껴져 있던 조인트를 살짝 이렇게 빼시면 뭐 이렇게 조금 더 꺾을 수 있고 이렇게 허리가 가동이 많이 되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이 조인트를 빼셔야만 뒤로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가동을 하실 때는 여기 옆에 살짝 올려주시면 다리를 올리실 때 요 부분이 같이 꺾이면서 요 정도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기로는 여기 올려주시고 요 정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변신이 되는 걸 감안하면 정말 다리 가동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 요 정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 무릎에서 돌아가진 않고요. 이제 다리에서는 이 첫 번째 관절 이렇게 요 정도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걸리면 이 파란색 관절이 또 돌아갑니다. 이 정도로 많이 접혀요. 관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중관절 두 번째 관절에서의 라쳇 관절이 좀 세기 때문에 힘을 못 받으면은 라쳇이 씹혀요. 그래서 저는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했고요. 보수를 아예 한번 하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막 만지셔도 관절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은 이제 발목은 요 정도 안쪽으로 꺾이고요. 바깥으로는 살짝 요 정도 꺾이고 발가락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요. 발목 요 정도로 꺾이고 앞으로도 요 정도 꺾입니다. 이렇게 로봇 모드일 때 이 등판 쪽에 덮개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 안쪽에 나사를 돌려주시고 빼시면은 이제 LR44 3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3개의 건전지 다 넣어주시고 닫아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스위치예요. 요 부분이 이제 스위치인데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제 음성이 나오는데요. 이 옆에는 이제 전원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는 이제 꺼지고요. 이렇게 손톱으로 끝까지 올려주시고 이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일본어 음성이 나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일본어 음성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변신 소리와 함께 음성이 변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몇 번 반복해 주시면 계속 일본어. 이거죠. 저희가 원하는 음성은 이거예요. 이렇게. 역시 이겁니다. 이 음성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항상 이 상태로 종류가 많이 다양하진 않은데 이 상태로 차량 변경 시에도 비클 모드 시에도 버튼이 이렇게 나와줘요. 그래서 눌러서 차량 모드 시에도 눌러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는 스위치 내려서 꺼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 스와이프한테 뺏었던 제트팩은 이렇게 뒷부분에 걸어서 여기 조인트들 껴주시면 이렇게 장착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레이저 파츠들 껴주시면 제트팩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효과를 연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옵티머스가 쓰던 총은 여기 손잡이 부분을 한번 접어주시고 여기 있는 조인트를 여기 두 개에 뚫려 있는 부분에 장착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이렇게 거치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총을 한번 접어주시고 여기 뒤에 차량 모드에서 이제 장착을 했던 이 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총을 거치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펴주시고 손잡이 펴주시고 여기 보시면 안에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가 있어요. 그 조인트 있는 부분에 이렇게 총을 안정감 있게 쥐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뭐 여기 앞에 레이저 빔 효과 이렇게 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던 이런 웨더링 효과의 옆구리 파츠는 이제 옵티머스의 옆구리 부분에 껴주실 수 있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껴주시면 이런 식으로 웨더링 효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빼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웨더링 효과처럼 이렇게 넣어서 껴주시면 이렇게 옆구리랑 얼굴에 이렇게 찌그러진 효과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스크림 얼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작중에서 이 디셉티콘 애들이 오토봇인 척을 하고 뭐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를 연출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끼듯이 껴주시고 여기 뒤에 부분 고정돼 있던 부분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 이 스타스크림 이등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스타스크림의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있는 이런 에너지 도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여기 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팔에 보시면 이 부분이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을 빼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 도끼 여기 끼는 부분을 여기 사이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도끼를 들고 있는 연출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쇼크웨이브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비교입니다. 둘이 투샷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 모드일 때는 좀 수리하는 기지 모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트레일러가. 이번에는 이제 MP44 옵티머스 프라임 이제 로봇 모드에서 다시 비클 모드로 돌아가는 영상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다른 영상도 봐주셨겠지만 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팔을 변형시켜 주실 건데 이제 여기 앞에 매끼 부분 어깨에 달려 있는 거 앞으로 다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주먹쥔 자세로 잘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덮개 부분 열어 주시고 이 안쪽에 있는 게 여기 조인트랑 살짝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손가락 넣으셔서 살짝 미시면 이렇게 살짝 빠집니다. 그 다음에 내려서 접어 주시고 팔은 이렇게 손등이 밖으로 보이게끔 돌려 주시고 안으로 넣어 주시면서 이 덮개 부분 힌지들 잘 봐주시면서 돌려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손등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끝까지 내려주셔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손가락 이렇게 주먹쥐고 모아주시고 돌려주시고 덮개 열어주시고 안쪽에서 살짝 밀어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접어주시고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면서 접어주시고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게 힌지들 움직이면서 쭉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뚝에 있는 부분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신 다음에 손은 안쪽으로 이 클리어 파츠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끔 해서 여기 안으로 팔꿈치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깨 부분 먼저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클리어 파츠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팔 안쪽에 있는 어깨 부분, 관절 부분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진 부분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 고정돼 있던 부분 안쪽에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요. 가슴 파츠 부분은 여기 밑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살짝 드시면서 열어주시면 조금 안 긁히게 잘 빼주실 수가 있어요. 가슴 파츠 이렇게 열어주셨으면 이제 안에 있는 매트릭스가 보관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요. 다시 닫아주시고 이 파란 부분은 이렇게 쭉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 부분 이렇게 얼굴에 닿게끔 살짝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옆구리 부분, 이 회색 부분들이 여기 안쪽에 고정돼 있어요. 그거 살짝 빼주시면서 여기 걸리지 않게 내려주시면 바퀴 부분이 내려갑니다. 여기 옆구리 부분, 여기 뒷부분에 살짝 조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빼시면서, 여기도 안 걸리게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고, 가슴 파츠 부분 이렇게 한 바퀴 다시 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 옆에 부분, 목 옆에 부분 내려주시고, 이제 등진 부분 다시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시면서, 여기 이제 차량 부분에 윗 덮개가 되는 부분도 이렇게 같이 딸려올 거예요. 같이 딸려서 가지고 올라주시면서 이제 얼굴은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얼굴이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게 여기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면서 빼와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의 윗부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게끔만 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쪽에 바퀴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주실 거고요. 이 옆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빠져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퀴 빼주시고요. 이 회색 부분이 도색이 잘 까지기 때문에 바퀴 빼주시거나 하실 때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빼주신 상태로 이제 차량이 옆부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 이 매트릭스 들어있던 상자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밑으로 넣어주신 상태로 이 빨간색 부분, 여기 조인트가 이 검은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살짝 드시면서 위로 살짝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껴주셔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퀴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차량 앞쪽 창문 쪽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팔은 이런 모양으로 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미리 살짝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90도로 해놓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앞부분, 그릴 부분 펴놨던 거 여기 이렇게 펴주시고요. 펴주시고, 여기 매끼 부분도 이렇게 펴주시고, 옆으로 펴주시고, 여기도 옆으로 이렇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여기 조인트랑 맞게끔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살살살 내려주시면서, 조인트 들어가시면서 하시는데, 이제 여기 뾰족한 부분들이 이 창문 밑에 이 부분들은 걸리기 때문에 살짝 밑으로 내리시면서 집어넣어 주시면 조금 긁히는 게 덜합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맞게 꼭 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매트릭스 그릴 있던 부분, 요 파란 부분 여기 갈고리에다가 걸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방향 맞춰서 걸어 주시고, 다리는 여기 열어 주시고, 옆구리도 올려 주시고, 다리 뒤로 조금 빼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등짐이었던 부분 닫아주시고, 이게 조인트 맞게 딱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90도 모양으로 옆으로 살짝 들어가게 잘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충 차량 앞쪽 모양이 살짝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부분은 이제 다리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역변형 시킬 겁니다. 다리는 제일 먼저 여기 이제 바퀴가 숨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살짝 이 부분 살짝 눌러주시면서 여기 들어주시면 쉽게 열립니다. 뒤에 부분 접어주시면서 돌려서 이제 차량 뒤 후미등이 완성이 될 거고, 여기 한번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돌리고 여기 접어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 살짝 눌러주시면서 이 바퀴 부분 이렇게 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조인트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 주시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다리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도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탁 빼주시면서 여기 이중인지, 다리 안쪽, 허벅지 쪽 이중인지 접어주시면서 여기 힌지 부분도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실 거고, 탁 접어주시면 됩니다. 기역자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실 수 있어요. 여기가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밑에까지 내려주시고, 이 상태로 이제 여기 이중인지 안쪽에 있는 부분 허벅지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 내려주실 거예요. 내려주시면서 여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내려주시고, 반달 다시 돌려주시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리 밑에 넓적한 부분은 여기 먼저 힌지 펴주시고요. 이렇게 펴주시고, 여기 먼저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끼 부분 이렇게 펴서 돌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신 다음에 걸리지 않게 살살 돌려, 한번 돌려주시고, 두 번째 돌아갈 때까지. 바퀴가 나올 때까지 살살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쪽에 힌지 밑으로 한번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완벽히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조인트가 여기 안쪽 맥기 옆에 조인트가 맞을 수 있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빨간 부분은 펴주시고, 이중인지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파란색 먼저 돌려주실 거고요. 빨간색은 이렇게 밑으로 일직선이 되게 돌려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겹쳐주시고 맥기, 은색 맥기 부분 뒤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한 바퀴, 반 바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이제 엉덩이 부분에 있던 이 덮개 부분을 내려주시고 은색 맥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고정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요 부분, 이 엉덩이 부분에 있는 파츠 올려주시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쪽 다리. 여기도 이제 이 조인트, 여기 안쪽에 조인트 이렇게 빼주시면 여기가 열리고요. 여기도 안쪽에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서 여기 이중인지 조심해서 접어주시면서 이쪽 끝에 힌지 한번 접어주시고 닫아주시고 그다음에 이 상태로 이렇게 여기 안쪽에 이중인지 올려주시면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대각선으로 힌지가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올려놨던 부분 내려주시면서 안 걸리게 조심해주시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 힌지 부분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한번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맥기 빼주시면 이렇게 펼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바퀴가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안쪽 힌지 깔끔하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랑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덮개 부분은 맥기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 조인트 여기 튀어나온 부분 안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시고, 여기 다리끼리에 힌지들도 맞추시고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게 조립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빨간색 먼저 펴주시고, 쭉 펴주신 다음에, 파란 거 먼저 펴주시고, 빨간 거는 밑으로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하고, 빨간 거. 돌려주시고 맥기 펴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옆에 부분을 닫을 건데 여기 힌지 쫙 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팔뚝에 있는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랑 맞을 거예요. 이렇게 맞으려면은 이렇게 접어주실 때 보시면서 이 파란색 부분이 여기 빨간색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살짝 접어서 보시면서 조인트가 맞게끔 방향 맞춰주시면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조인트들 다 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펴져 있는 파란색 부분들이 이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쫙 펴지면서 여기 뭐 이런 공간들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단차 정리나 뭐 이런 미흡한 부분들 정리해 주시고 하면은 MP44 옵티머스 프라임의 로봇 모드에서 이제 비클 모드로의 변신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 처음 발매되었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싸고 높게 책정돼서 좀 말이 많았던 친구였는데 만져보면은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런 변형 설계나 이런 것도 비싼 이유가 있는데 QC 문제도 이 가격에 비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이런 데 도색 까짐 부분도 있고요. 지원에 이제 진성 팬이 아니시면은 좀 그냥 무턱대고 구매하시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의 값어치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아무래도 생각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멋지게 잘 나온 제품을 차라리 알맞은 가격대를 형성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구매를 하게끔 해서 이제 좀 트랜스포머의 팬을 좀 늘려주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함부로 건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와이프의 지원이 없었으면 그냥 무턱대고 지르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이긴 해요. 이런 플라스틱 장난감을 뭐 합금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가격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KO가 나오면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MP44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